이게 한 네 달, 한 세네 시간 지났어요, 이때가. 어. 지금 이때가. 지금 한 몇 분밖에 안 지났는데, 어? 아, 두 시간밖에 안 됐다고? 이거 이제 굴하다. 거짓말. 어, 이거 굴하다. 안녕하세요, 딥시다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투투 전홍표입니다. 드디어 이제 헬리크 첫 번째 편이 곧 있으면 최초 공개가 시작됩니다. 어, 최초 공개되기 전부터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 많이 긴장이 돼요. 왜냐면, 아, 저희가 진짜 고생을 나름 많이 했는데, 오!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 이게, 아, 저희뿐만이 아니죠. 사실, 진짜 제작진분들, 또 이근 형님들, 그리고 뭐 교육생, 교관님들 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보이지 않게 오늘 나올지 모르겠지만, 메디컬 팀이랑 또 작전 지원 때, 작전지대. 작지대라고 그러죠. 네. 작지대랑 또 뭐, 그 밖에도 진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영상이 시작되기 앞서서 이렇게 아름다운 스튜디오 협찬해주신 JB 스튜디오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나 이렇게 진짜 기다려서 본 거 진짜 가짜 사나이 이후로 처음이다. 진짜. 오. 또 저희가 출연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 그러네요. 우리 출연했구나. 네, 네.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 출연했었어. 깜빡했어. 와, 이 짱샷부터 그냥. 막 벌써부터 상처들이 아픈데. 아, 그니까. 혹도. 아, 실제 시뮬레이션은 축소판으로. 네. 아. D1. 아. 와. 아, 하루 전날에. 아, 이렇게 다 해놓으셨구나. 이렇게 다 해놓으셨구나. 아, 그래. 오. D-Day, shit. Oh my god. 오. 오, 맨 앞에. 오, 너네. 저네요. 오, 홍표네. 맨 앞에 저네요. 아. 터미널에서 만나가지고 참. 예. 첫인사를 나눴지. 그러니까요. 예. 이때 저는 교관님 저보다 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솔직히. 예. 딱 교관님 보고 내 자신을 믿고 싶다. 아. 이름을 하나씩 다 그치. 소개를 해주네요. 그래도 기본적인 체력한테 라면 스토리 있는 사람들 락실, 마크 진짜 하고 싶어하는 열정 송님님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뽑을 줄 몰랐는데 한 예. 18명에서 한 12명 사이일 줄 알았는데 예. 18명이나 뽑으셨더라고. 전 가짜 사나이 원 인원에 맞춰서 뽑을 줄 알았어. 이때 뛰는 이유가 난 사실 바로 시작될 줄 알았어. 뭔가 긴급하게. 예. 그래서 되게 스무스하게 시작하길래 아, 떨렸지. 아, 이때 진짜 떨렸는데. 예. 경민이 봐봐, 치워치. 어. 아, 나 긴장돼, 지금. 나 한복 중에 뭔가 터질 줄 알고 막 신고 이랬거든. 예. 아, 안에 카메라가 있었네. 아, 혼자다. 맞네, 탈의실을 따로 줬잖아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아, 맞네. 오. 저는 이때 늦게 나온 월차를 받을 줄 알고, 보시면은 아까 제일 먼저 옷 입고 있던 게 저거든요. 아. 나도 막 급해가지고 옆에 빨리 입어봐, 이렇게. 네. 약간 우선 빨리 입고 오빠. 네. 이러면서. 아, 송훈이 형이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경민이가 또 벨트를 못 차더라고. 이때가 한 정오쯤 됐습니다. 예, 12시쯤. 예. 아, 제이크 교관님 처음에 터미널에서 보고 난 솔직히 좆됐다 생각. 예. 저도. 이거 약간 분위기 안 좋은데. 어. 오. 아. 어. 벌써 느낌 이상합니다. 근데 가짜 사나이랑 좀 다르게 등장했잖아. 예.
부드럽게. 여러분들의 결대전입니다. 일생 스파이며 아시마 경인을 뚫고 이렇게 선발됐어요. 1000명 넘게 저한테. 예. CrossFit Coach 해빙대 특수 수색대 출신 육군 보병 장교 출신. 이 소리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었습니다. 현직 배우 그리고 뻑긴 백수까지. 난 없네. 여러분들 공통점. 형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아니, 난 깍두기야 깍두기. 형제를 이겨내고 싶다. 썩어 빠진 정신 상대를 고치고 싶다. 자기 인생에 의미를 찾고 있다. 무디 기분 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틀리지 못합니다. 나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아무 때나 포기하신대. 인생 잘 들어. 김수영 교육생 기준 대전! 양팔관격 전후 나가니 네! 기준이 왜 움직이나? 대전! 현실은 물론 대답은 아니다. 알겠나? 네! 이건 뭐야? 내가 대답니다.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유! 내가 미안합니다! 이때부터 입수법이 또다시 생기죠. 아 그래. 이리와. 아! 이리로 들어가. 아! 헤엄 쳐가지고 이리로 쳐나와. 알겠어? 아! 입수! 입수! 명현이제? 예. 아. 유명현 교육생입니다. 아. 아 이렇게 됐으면 이제 퍽킹 잠비 공식. 아, 이해됐어, 이거. 아! 치워! 아, 이거. 아, 이게 이 장면인가, 설마? 이게 난 이 뒤로부터 들어갔어. 이러면 안 됐었는데. 누가 쳐나오래? 어? 아, 이거구나. 유명한 티저 장면. 아, 아 진짜 못한 척 하나 뒤질 뻔 했다, 진짜. 아니다! 다시 해! 다시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이근대님 리얼이었습니다, 리얼. 이, 여기서부터 들어갔어, 되는데. 형님, 이때 솔직히 아. 숨 안 막혔습니까? 나 숨 하나도 안 막혔어.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길었어. 이 빠길이가. 누군가요? 전홍표다. 아, 전홍표네요. 와 잘한다는데. 아 아니네. 누가 손시야 다시 이해됐어? 예 이해했습니다. 다시 가. 아! 여기서 들어와. 누가 손시야. 이게 그럼 처음 가면 이렇게 돼. 다시. 아 숨을 못 참는 게 아니라 구멍을 찾기 힘들어. 예. 가든지 어떡. 형님 왜 이렇게 들려? 형님 다시. 빨리 들어가! 이게 또 약간 물 공포심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 공포도 있는데 폐소공포증이 일어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고 이게 이게 틀이 작잖아. 그 바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적정하게 합니다. 아시겠죠? 네! 다 동기입니다. 여러분은 18명이죠. 에벌렌처럼. 아, 에이, 슬슬 기억이 살아난다. 서클이야, 서클. 빨리 리딩해. 리더 없어, 리더 없어. 빨리 안 해, 빨리 안 해. 다 잡았어! 누가 여기 fucking 리더야? 누가 fucking 리더야? 아, 한강철교. 오케이, 그런지 알겠습니다.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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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보니까 첫 판이 아니고 계속 실패하다가 좀 뒤편인 것 같은데? 예. 아 이때 인유리가 리딩했지. 리딩했습니다. 아. 진짜 잘해줬어. 아. 끝까지 내려가. 끝까지. 끝까지. 아.
네. 네. 한 명이 병민이 딱 한 명이 쓰러지면 전체가 다 쓰러져. 알겠어? 네.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해. 자, 그렇게 컴. 자, 목공이야 한 명씩 벤츠부터 시작! 드디어 시작이구만. 시작했는데 시작했어. 참고로 없지? 목공 체조 이런 건 없잖아, 맞지? 예. 원래는 수영 특수부대에 목공 교육은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키 작은 사람 누구야? 김용기. 누구야? 김승원. 우성현. 기준. 오케이, 보겠습니다. 아우 쉣. 기준! 크로스핏 코치. 이때 형님하고 저랑 같은 조지 않았습니까? 어, 다행이다. 아, 로건 교관님. 이때 인유리가 나오죠. 팀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짰어도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이게 근데 뭐 되나 그게? 그게 다 좋은데 그 다리 어때? 많이 힘들지? 왜 힘들 것 같아? 지금 방금 기울어 무게를 가지고 한 명씩 아 살이 둘 셋 하나 둘 셋 엄청 세심지 엄청 세심지 그래도 그나마 저희 3조가 난 괜찮았지. 네,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영상에서는 2, 3분인데 네. 한두 시간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편집 시점을 보니까 실제로 목봉 체조를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3시간? 3, 4시간? 어. 네. 전완근이 터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개수 예 어 우리 개수에 깔렸지 예 그 개수 체크를 하고 그거에 인원 도달하지 못하면 번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철 씨 어디야? 왼쪽 어깨입니다. 왼쪽 어깨입니다. 왼쪽 어깨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붙어 있었네. 기억도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왜 틀렸어? 예, 네,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번호가 헷갈렸는데, 어이구. 아, 로건 교관님. 아니, 아니 저희 특수색대에서 배운 건 이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 딱 그건 것 같더라. 어.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어려웠어. 이게 목봉이 미끄러워가지고. 예. 야 여기서 또 이게 악발이. 저희 조가 파이팅이 좋았습니다. 아, 파이팅은 좋았지. 아, GI, GA님이 그 영국에서 했던 이근대이님이 했던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여자 이름이야? 잘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자료하면 나을 거야. 영화도 있다던데. 어 맞습니까? 허가 많이 나셨네. 아 저희 석기 선배님 많이 힘드시니까 다리가 좀. 저때 아직도 기억난다. 어. 저거 비싼 거니까. 어, 소중한 내 종. My bell. 이때 아마 저도 있었을 겁니다. 아 진짜? 여기 있어. 어 있네. 예. 이거 좀 이거 엄청 무거웠잖아. 무거웠는데 뭐 비싼 종이라니까.
자기 대가리 깨져, 알겠어? 아, 아. 이래서 힘들었구나. 통피 없어가지고. 뭐야. 아이고, 무게 무너졌다, 간격.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조밖에 못했다 보니까 다른 조를 보질 못했는데. 근데 이게 안, 다 안 돼. 이거 다 안 됐어. 다들 뭐 다섯 명밖에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앞에서 무너져 버리면. 여기서 입수를 시킨다고? 네 명밖에 없는데? 그니까. 와. 와, 전 저희 조여서 다행입니다. 3조여서. 와. 참고로 이게 진짜 봉이 꽤 무거웠습니다, 진짜. 한 4명은 진짜 들기 힘들어. 6명은 괜찮은데. 무게도 무게인데 키가 다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안 돼. 다 틀렸어. 다 안 맞은, 안 맞아가지고. 알겠어? 응! 할 수 있겠지? 응! 자, 15초 정도만 버텨. 버텨. 버틸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버텨. 30초 경고. 30초 경고. 버텨. 버텨. 코어 진짜 완전. 와, 운동 재밌었지. 지금 몇 분 지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 3-4시간 지났어요, 이때가. 지금 이때가 지금 한 몇 분밖에 안 지났는데 아, 2시간밖에 안 됐다고? 이거 이제 불하다. 거짓말. 이거 불하다. 더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최소 3시간은 됐어. 왜냐면 시계 잡으셔도 있으니까. 예. 이때 은규 누나 고비가 한번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제가 아마 모자 챙기고 뒤에 누굽니까? 누나. 그게 또 그 이 물이 흙탕물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보시는 건 쉽지만 직접 하시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거 다 모든 게 다. 왜? 뭐 문제야? 고비가 있어? 갑자기 무서워졌어? 극복해야 돼. 이거 절도 아니잖아. 이게 바다야? 거북보지야. 아, 근데 얼굴 수 있어. get the fuck out of my face. 왜냐면 최초 여자 훈련 특수부대 교육을 받는 거니까요, 한국에서는. 포기할까요? 이게 아니야. 들어가. 잠깐 좀, 아, 정신이 좀. 나가셨네. 저도 아니야. 다 자기 머릿속에 있어. 된다. 왜냐? 눈빛을 보면 좀 보입니다. 이게 좀. 제가 조교로 근무했을 때 딱 보는 그게 있는데. 이거 숨쉬래. 이거 숨쉬래. 맞네. 공포증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그냥 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머리를 막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네. 이거 잘 하셨는데? 다시. 아, 이게 여러 번 하셨구나. 나오지 마, 중간에서 알겠어? 숨 참아. 뭐가 걱정이야? 죽을 것 같아? 이것도 못하면 딴 거 어떻게 하겠어? 이겨내. 아, 눈물 날려고 그럽니다, 지금. 평생 뭐야 할 거야?
들어가. 우리 숨 참아. 입술. 힘내자. 가야지. 입술! 아, 저 빡! 여잔데도 지금 비집고 막 들어가야 되잖아. 얼마나 좁았으니. 아, 빡세다. 여러분, 얼마나 저거한지 알겠죠? 은교 누나 같이 이렇게 마르신 분도 들어가기 힘든 공간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 입수 훈련을. 자기, 삐어, 이겨내고. 나도 빵, 알겠어? 다시 입수. 입수! 들어가! 여기 아니면 종이야. 결정해. 여기서 포기할까요? 할 수 있다고 해. 할 수 있다고 해. 할 수 있다고 해. 뭐야? 벌써 끝이야? 30분 지났습니까? 아닌데? 아, 30분. 와,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와, 이거.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너 미쳤는데? 아니, 30분 지났네? 와. 와, 여러분들, 1화가 진짜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저는, 아, 그 태교생들이 나오는 것까지는 찍을 줄 알았는데. 그니까. 태교생 없이 그냥 싹 다 했네. 아, 느낌 어땠어요? 저는 네. 좀 뭉클한 것도 있고 좀 은교 누나 보면서 예전에 특수색 조교로 근무했을 때 아. 그때 교육생들의 모습이 좀 보였었습니다. 아, 아무튼 여러분들 뭐 말씀드리자면 뭐 첨언이 될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진짜 이거는 사실 고통을 표현한 게 없습니다. 고통이 거의 없어요. 그게 좀 아쉬운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오늘 1화는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2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